최성환 지점장께서는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자 뭐 사자 성어 보통 표현할 때 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하잖아요. 너무 네.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네, 어떻게 비관론이 지금 뭐 공포가 극심할 때 워렌 버핏은 오히려 좀 욕심을 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욕심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탐욕이라는 표현하고도 네. 비슷한데 이렇게 급락할 때 오히려 욕심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오히려 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환율도 좀 1,300원을 넘어서지 않고 이제 좀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외국인의 매수도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이 그동안에 워낙 뭐 2,600포인트에 대한 어떤 하방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는 당분간은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역시 워렌 버핏 말처럼 지금은 낙폭과되고 또 욕심을 좀 부려도 저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뭐 루나 이슈로 해서 이쪽이 그렇게 시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오늘 유럽 쪽에서 CBDC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시장은 자체는 좀 뭐 결국에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의 버블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라든지 이런 규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규율, 제도,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 화폐 시장을 어떤 그 제도화하고 규율을 놓고 또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 시장도 지금은 과도기 좀 시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뭐 급등과 또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는데 향후에는 뭐 옥석가래기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뭐 화폐로서의 가치 또 그리고 투자 자산으로의 가치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도 어느 정도 또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급등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나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이 이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점장 나오시기 전에 애널리스트 활동하실 때 바이오하고 제약 섹터 담당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이재무 대표 말씀하신 거 첨언하셔서 혹시 지금 HLB나 이런 거 볼 때 투자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확히 잘 해주셨는데요. 네. 결국에는 올해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기대감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당장 지금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비어 섹터가 자체가 수급이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상태다. 네, 계속 빠졌고 또 그리고 주가는 낙폭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중장기로 본다면 여기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 뭐 하셨던 기업들 중에서는 또 뭐 추가로 한다면 레고캠 바이오나 예. 뭐 퓨처캠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올해 기술 수출이라든지 또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한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고캠 바이오, 퓨처캠 이런 데들은 올해 기술 수출이 좀 전망되는 유망한 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하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는 강세입니다. 이녹스라는 회사도 오늘 4% 이상 오르고 있는데 최성환 지점장한테 이녹스라는 회사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이녹스는 사실은 이제 이녹스 네. 첨단 소재 그리고 알톤 스포츠 그리고 비상장으로 TRS라는 2차 전지 응극제 소재를 만드는 회사의 지주사 격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녹스는 사실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OLED라든지 네. 폴더 울판 수혜주로 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이녹스에 대한 수혜도 있고 또 이제 비상장사인 TRS는 뭐 IPO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뭐 물론 2-3년 후가 되겠지만 이제 그 2차 전지 응극제 소재가 이제 그 뭐 언론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테슬라 쪽으로도 네.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에 대한 뭐 최근에 뭐 오늘 LNF나 첨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녹스도 그 숨겨진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녹스가 숨겨졌다라는 말씀은 아까 그 지주회사니까 사실 사람들이 2차전지주로 잘 안 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시총이 한 1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회사 가치도 아직 보면은 반영이 충분히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라는 부분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고 있지만 향후에 TRS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뭐 진행 상황들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좀 디어유만 좀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SM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호실적 모멘텀 지속되면서 급등을 보인 후에도 디어유 쪽으로도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현재 7%까지 양봉 크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원래 메타버스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 대비 디어유가 아웃퍼폼하는 이유는 SM 그룹주이기 때문일까요? 최성환 지성장님. 아무래도 이제 그 엔터 쪽에서 이제 메타버스 말씀하셨지만은 이쪽 시장이 그동안에는 많이 좀 주어 있다가 디어유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를 받았었는데 시장이 메타버스라는 시장 가치는 앞으로 계속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어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낙폭과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그 로블룩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최근에 30달러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지금 방향을 좀 위쪽으로 틀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이 142불에서 30불 빠졌기 때문에 로블룩스나 이런 뭐 메타버스 게임 이런 회사들은 뭐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역시 디어 역시도 뭐 이런 엔터 쪽에서는 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시스 메디칼이네요. 이거 미용 관련 의료기기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도 약간 수급이 비어있다 표현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헬스케어 관련 주들이 사실은 이 고령화 또 수명 연장되면서 텔레비전 광고 많이 요즘에 보시면 뭐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 관련된 광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제시스 메디칼 역시 피부 미용 기기 관련 기업으로 좀 글로벌 기업 과 이제 협업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미국 기업인 사이노시오와 최소 구매 수량까지 계약을 하면서 글로벌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 법인을 이용해서 일본 시장 내 그 사이노시오의 주요 제품을 독점 판매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그 제시스 메디칼이 영업도 잘하지만 또 제품도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작년 같은 매출액도 보게 되면 매출액 중에서 소모품 비중이 49%, 50% 정도 됐는데 기기가 납품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계속 소모품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뭐 잉크가 들어가듯이 계속 소모품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좀 기대를 받고 있고요.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도 큰 폭의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 올랐다가 조금은 뭐 기술적으로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기관들의 최근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1분기 실적이 또 좋게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증권사들 목표 주가 11,000원대 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 해외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를 21,000원까지도 내놨습니다. 지금 주가가 8,000원대 지금 이제 초중반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21,000원 골드만삭스의 제시한 가격대로 간다면 여기서 포텐셜이 위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100%가 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지점장께서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격대가 11,000원인데요. 바로 직전 고점이 1,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그 정도 전고점인 1,400원, 1,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